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강훈식입니다. 오늘 브리핑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전쟁 승리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 국민의 주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감염병과의 전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쟁은 내후가 아닌 외환의 위기이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미래선거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당 재난안전위원회를 확대한 코로나공간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공간극복위원회가 미래선거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흡수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이낙연 위원장과 이인영 총괄본부장을 중심으로 매주 월수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는 총괄본부와 정책기획본부의 조종식 본부장, 질병대책본부의 김상희 본부장, 민생본부의 우원식 김진표 공동본부장 체제로 확대됩니다. 총력대응위원회 내에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특위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스크 대책, 병실 병상 대책, 의료진 대책, 항체 대책, 신천지 다중모임 대책, 출입국 관리 대책, 그리고 긴급 돌봄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방역 집중, 마스크 수급 안정에 매진하며 국민 불안과 불만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놀라운 지혜와 헌신으로 이 국난극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생활치료센터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동참하는 장병, 마스크를 제공하는 봉제공장과 봉사단체 여러분, 마스크 오브제 안착에 고생하시는 약사님 등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오늘 위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반도 전역에 긴장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군 군부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북 군부의 발사체 발사는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통 같은 방위태세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바랍니다. 북한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해 남북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고 한반도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남북 공동협력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적인 수단보다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는 합당한 조치이며 우리 국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5대 과잉 조치에 대응해 특별 입국 절차 조치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조치가 불투명한 일본에게 취한 매우 합당한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실제 7일 현재
한국은 18만 8,518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마친 데 반해 일본은 8,029명에 불과했고 확진자 비율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으며 확진자 대비 사망수로 산출한 사망률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9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사망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숨겼다가 뒤늦게 발표했다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외신 역시 한국은 확진자 숫자는 많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불투명한 검사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사계 일각에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이 일본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삼원 측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 집중 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 체크해 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각 국별 조치를 합당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각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